안녕하세요, 진쿡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제가 원래 오늘은 마트를 갔다 와야 되거든요. 초콜릿을 사러요. 근데 지금 밖에 눈이 와가지고 너무 춥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대충 집에 있는 걸로 만들려고요. 물티저스 만들었잖아요. 발렌타인가 지났는데 오늘은 친구한테 줄 거를 만들 건데 그때 사고 브라우니 믹스도 샀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우니 믹스하고 이었다가 원래 초콜릿을 더 넣어가지고 좀 진하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초콜릿을 안 샀으니까 초코칩 쿠키들하고 다음에 지난번에 샀던 휘핑크림하고 물하고 섞어서 넣을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이거 하나 하고, 아 여기에 초코칩도 들어 있긴 하네. 하고 물 55ml니까 생크림하고 절반씩 섞어서. 생크림만 넣으면 너무 달것 같아. 근데 이게 반죽이 된다고? 너무 뻑뻑할 것 같은데? 완전 뻑뻑한데요, 여러분? 아, 원래 이런가? 생크림 조금만 더 넣어야겠다. 근데 이거 양이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 더 까야겠다. 양이 진짜 안 나오겠는데? 갑자기 이건 또 양이 너무 많은데? 일이 커져버린 느낌적인 느낌이. 좋았어. 초코칩. 이거는 좀 딱딱한 초코칩이고요. 초코칩 미니 쿠키. 우와. 이 정도면 되겠지? 촉촉한 거는 위에다가 살짝살짝 박아야겠다. 우와, 안 찍고 있었어. 안 찍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리 전자레인지 돌릴 수 있는 용기에다가 키친타월에다가 기름 살짝 묻혀가지고 달라붙지 말라고 해서 팬닝을 했거든요. 저도 꾸덕한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꾸덕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너무 꾸덕한데요, 여러분, 이거? 양은 딱 알맞게 올라오긴 했는데 너무 꾸덕한데, 이거? 괜찮을라나? 아, 일어나자마자 하려니까 정신없어. 촉촉한 초코칩 쿠키로.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 이제 돌리면 돼요. 원래 3분 30초 돌리는 거거든요? 저는 두 배를 했으니까 한 4분 30초 돌릴게요. 코드가 빠졌네. 너무 많이 괜찮아? 아니, 완벽하게 익지 않고 살짝 꾸덕하게 덜 익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취향이긴 한데. 이렇게 굳었는데요. 완전 꾸덕꾸덕해요. 잘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떨어져라, 제발. 떨어진다! 완전 꾸덕하게 된것 같은데? 뭔가 약간 덜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오. 속은 완전 브라우니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라우니. 조금 맛볼까? 대박 맛있어. 내 취향 저격이다. 사실 슈가 파우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뭘로? 머랭 쿠키 부셔가지고 전분가루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다 뿌리면 안 이쁠 텐데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뿌려야겠다. 이 부형제 딱 절반 이렇게 한 뒤에. 이렇게 하면은 단타단 됐어. 3개가 들어갈까? 이렇게 2개 완성. 왔고요. 1시간 반을 지각했어요, 이 녀석 때문에. 그래서 친구가 멈췄어. 진짜 오늘
제가 프로 지각러잖아요. 그래서 지각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각했거든요. 오늘 되는 일 하나도 없어. 밖에는 지금 이렇게 눈이 오거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오늘 1시간 40분을 지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요리나 먹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